하와이 휴! 휴지입니다. 오늘은 어몽어스 시간도 찾아왔는데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무려 어몽어스 카드랑 피규어가 출시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왔습니다. 짜잔! 자, 진짜 어몽어스 카드입니다. 어? 그럼 뭐야? 휴지님 이거 정품이에요? 그럴리가요. 예전에 제가 또 한창 컨텐츠로 찍었던 그 브론즈 짝퉁 피규어 있잖아요? 그런 류입니다, 결국에는. 바로 한번 열어봅시다. 뭐 이렇게 생겼고요. 뭐 뒤쪽에도 보면은 어몽어스. 오, 임포스터를 찾아라. 리포트, 세큐리티, 사보타지. 그냥 어몽어스 갖다 쓸 수 있는 거 다 갖다 썼어. 한번 바로 까봅시다. 박스 내부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리고 박스 모양, 색깔별로 살짝씩 구성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노란 박스 4개, 연두 4개, 핑크 4개, 4박스 해가지고 총 12박스입니다 이거 한번 바로 한번 까보자고요. 뭔가 인기 있는 작품이 있으면은 그거 무조건 짝퉁으로 나오더라. 자, 뭐야, 임포스터 린. 오버워치 디바잖아 이거. 뭐 정보 전달, 도주 속도, 벤트. 이게 뭐 무슨 의미일까 싶긴 해요. 리페어, 수리 점수 3793. 오, 좋은 건가? 파워 89입니다 임포스터 린. 임포스터에게 죽임을 당한 시체를 발견했다며 신고해서 누가 범인인지 추리하는 투표를 진행한다. 예, 진행한다. 자, 다음 임포스터 클리브. 오, 야, 이거는 임포스터 중에서는 약간 레어 카드인가 봐요. 약간 그 홀로그램 들어가 있네. 근데 이거는 무슨 캐릭터냐? 곰돌이 푼가? 얘 설명이 똑같을 줄 알았는데 조금 다른 것 같다? 잘 보이지도 않네. 보호막 제어실 미션 수행이 완료되면 외부에 불이 켜져서 미션을 수행할 때 확시 증명이 된다. 오, 확시 증명을 해야 되는구만. 그래도 나름 여기 안에 설명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는 안 했네. 자, 경찰 등장입니다. 크롬, 폴리스. 그냥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은 그냥 그 게임하는 방법 글로 적어 넣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크롬, 자스민. 너 그거 아니세요? 알라딘 인포 아닙니까 이거? 아니, 차라리 그냥 알라딘이라고 하지. 이것도 저작권 교묘하게 피하려고 자스민이라고 적어놓은 거 봐. 크로안 루이스. 진짜 어몽어스 캐릭터 나왔다. 오, 바이올렛인데 좀 약간 집이 잘 사나 봐요. 오, 명품 우주복 입고 있어. 같은 우주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명품만 입는 여자 저 바이올렛입니다. 자, 노란색 하나 까봤으니까 초록색 팩으로 한번 까볼까요? 이거 좀 궁금하네. 오! 크루원 지니. 램프의 요정이 아닌 램프의 크루원. 이거 항상 보면은 이런 짝퉁 장난감 같은 거 문방구에서 많이 팔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그 뽑기에서 막 나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지니 중에 일반 지니가 있고 레어 지니가 따로 있고 그러네. 크루원 스케크로. 아니, 이거 사실상 내가 봤을 때 그 랜덤 이름 생성기가 같은 거 있거든요? 나오는 거 막 집어넣은 듯한 그런 느낌이야. 무슨 이름인지도 모르겠어. 크론 플록 슈트. 깨구리 슈트군요. 이거는 우리 브링이 형 전용 슈트겠는데? 이거 나중에 제가 브링이 형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크론 루이스 나왔고 린 또 나오네. 아니, 잠깐, 벌써부터 중복들이 이렇게 퍼져서 나온다고? 이게 뭐 다른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까볼게요. 잠깐만, 너 방금 전에 보낸 애 아니냐? 우리 얼굴이 좀 낯이 익는데. 너 린 아니었니? 아니, 얼굴 똑같은데 이름이 다른 건 뭡니까 이거? 래빗 안텐. 오, 빤딱빤딱하네. 피글렛? 잠깐만, 파글렛이에요. 임포스터 젠틀캡스. 신사 임포스터인가요? 그리고 임포스터 리쇼나블. 자, 내가 모자를 한번 벗어볼게. 하나, 둘, 셋, 짠. 내 이름은 리쇼나블이야. 종류가 몇 개가 있을지 좀 궁금하네. 지금 이제 슬슬 중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오, 임포스터 펄거그린. 레어템 나왔다.
자, 다음은 말이죠. 또 어몽어스 짝퉁 피규어를 만나봅시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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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자, 어마무시합니다. 예, 먼저 이거 파란색부터 한번 볼까요? 이거 나와라. 오, 역시나 짝퉁답게 퀄리티가 좀 조잡하긴 하거든요. 그래도 뭐 있을 건 다 있어. 크리스마스 에디션 피규어라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렇게 눈사람 모자도 달려있고. 자, 이게 또 대박인 게 말이죠, 여기 딱 줄가져 있는 게 좀 느낌이 수상하지 않습니까? 뽀깍 하면은 오, 야, 임포스터 시체 완벽 구현. 딴따딴따딴따딴따딴따딴. 야, 이거 그거 같네. 어몽어스 시체 모드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눈사람 끼고 있는 파란색 받고, 두 번째는 시작하자마자 시체로 널브러져 있는 주황이. 얘는 무슨 모자 쓰고 있는 거야 이거? 하여튼 모자 하나 쓰고 있는 주황이거든요. 곧 이제 크리스마스가 머지않았기 때문에 미리 크리스마스 즐기는 어몽어스 크루원들, 짠몽어스 크루원들입니다. 얘는 또 이렇게 트리를 끼고 있네요. 그 다음에는 누구야? 그지 그지, 크리스마스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나중에 이렇게 다 같이 서 있으면은 이것도 볼만 하겠네. 이렇게 크리스마스 풍경으로 모아놓고 보니까 나름 분위기 좀 있네. 자, 다음. 얘는 뭐야? 악마야? 자, 악마 모자를 쓰고 있는 빨강이. 딱 봐도 얘가 왠지 임포스터 같이 생겼습니다. 너 이 자식? 어우. 안에는 파란색이야. 오. 피가 파란색으로 돼 있어? 좀 징그럽네 얘는. 어몽어스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딱히 볼 건 없어요. 그냥 그 어몽어스 크루원들을 직접 갖고 놀 수 있다는 정도? 그리고 짝퉁치고 좀 비싸. 이 피규어들이 퀄리티도 겁나 조잡한데 제가 기억하기로 이거 꽤 비쌌거든요? 싸진 않았어 피규어들이. 야, 이거 모아놓고 보니까 어몽어스 오프닝이네.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임포스터가 한 명 남았습니다. 인포는 누굴까요? 톡톡톡톡톡톡톡톡. 그 와중에 의문의 파랑 사망. 와라! 인포서는 빨강이었습니다. 아니야, 빨강이가 인포서가 아니었어. 과연 누구죠? 오, 산타님 어디 계신가요? 눈깔 찌르기. 남은 크루원 3명. 과연 인포서는 누구일까요? 짠! 와라! 임포스터 파랑 승리.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어몽어스 짝퉁 장난감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의 리뷰 결론. 가지 마세요.